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뷰어 케니입니다. 예고드린 대로 이번 영상은 몽블랑의 문화예술 후원자상 2022년 한정판 컬렉션 빅토리아 앤 알버트 영상 제1편을 업로드합니다. 올해 2022년을 마지막으로 30년간 출시됐던 문화예술 후원자 컬렉션은 그 기나긴 여정을 끝내게 됩니다. 즉 이제 마지막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만년필들이 출시되었는데 하나같이 예술성과 그 작품성을 인정받았고 올해 만년필들은 그 중에서도 마지막을 장식하기 때문에 출시 전부터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번 2022년에는 독특하게 두 개의 만년필을 동시에 세트로 출시했는데요. 4810 기준으로는 이렇게 두 개, 888 기준으로 이렇게 두 개, 마지막인 만큼 몽블랑의 정수를 담아서 정말 화려하고 하이엔드의 정점을 보여주는 디자인들로 만들었습니다. 모두 배경 스토리와 디자인적인 포인트들이 많아서 더욱 마니아들의 수집 욕구를 자극합니다. 그럼 우선 우리는 올해 주인공들인 빅토리아와 알버트에 관해서 먼저 알아봐야겠죠. 이번 한정판은 빅토리아 여왕과 알버트 공, 역사적으로 유명했던 두 인물을 만년필 속에 담아냈습니다. 먼저 알렉산드리나 빅토리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1837년 윌리엄 4세 서거 이후 즉위한 하노버 가문 출신의 여왕으로서 영국의 전성기를 할 수 있는 1800년대를 이끌어 나간 영국 역사상 가장 사랑받는 지도자로 뽑힘과 동시에 가장 부유하고 강대국이었던 영국의 황금기를 통치한 상징적인 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대영제국이라는 별칭도 그녀가 군림하던 시절이었고요. 전 세계에 그 막강한 영향력을 과시했습니다. 영국이 지금 현재까지 영향력이 강한 국가로 남아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녀가 통치했던 1800년대 영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6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대영제국을 통치했고 그녀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는 전 세계 각국에 퍼져 있는 과거 대영제국의 식민지 국가들과 그녀의 이름을 딴 도시, 지역, 건축물, 자연경관 등을 보셔도 추측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 웅장한 빅토리아 폭포도 그녀의 이름에서 따왔죠. 저도 여기 가봤습니다. 네, 영상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분명 거대한 업적을 이룬 것은 분명하지만 대영제국의 식민지가 돼서 고생한 국가들도 많죠. 수없이 많은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노예가 되어 혹사당하고 각종 문화재들을 약탈당했던 것 역시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많은 국가들은 영국에게 문화재 반환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도 영국이라는 국가를 혐오하는 사람들도 많죠. 저 케니도 이러한 부분을 분명 알고 있으며 우리가 역사적 인물들이나 역사적인 사실들을 배울 때 밝은 면과 어두운 면 양쪽 모두 공부를 하고 복합적으로 평가하고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대영제국을 만드는데 그녀에게 큰 도움이 된 정신적인 지주가 있었는데요. 과연 누굴까요? 바로 한정판 만년필의 또 다른 주인공인 알버트 공입니다. 작게는 빅토리아 여왕의 남편이자 크게는 대영제국의 화려한 전성기를 이끈 빅토리아 여왕의 옆에서 중요한 외교적 의사결정과 조언을 해주거나 그녀가 잘못하고 있다면 참언을 날리거나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는 참된 군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녀의 정신적인 버팀목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담이지만 빅토리아가 알버트를 더 좋아했다고 하네요. 첫 만남 때부터 느낌이 한 번에 왔다고 하는데 빠져나올 수 없는 매력에 이끌려 먼저 청혼했다고 하네요. 진취적이면서 권위적으로 보였을 수도 있는 여왕의 자리였지만 알버트라는 남자 앞에서만은 순종적이고 참한 아내였다고 합니다. 천생연분인지 부부간의 금술도 좋아서 자녀도 4남 5녀 9명이나 낳았고요. 자녀들은 각자 독일, 루마니아, 러시아, 스웨덴, 노르웨이, 그리스, 스페인 왕실과 결혼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진정한 정력가였을지도 모르겠네요. 과거나 현재나 빅토리아와 알버트는 유럽 황실 최고의 커플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은 부부에게도 작별이라는 시간은 다가옵니다. 정말 아쉽게도 알버트는 42세에 비교적 젊은 나이에 병으로 사망하게 되는데요. 알버트의 사후 빅토리아 여왕은 크게 슬퍼하며 한동안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추후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검은 상복을 입고 지냈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 아름다운 공연장을 짓고 그의 이름을 넣게 됐는데요. 그것이 바로 영국 런던에 위치하고 있는 로열 알버트 홀입니다. 혹시 아직 방문해보지 못한 구독자분들이 있으시다면 코로나 이후 기회가 되신다면 한 번쯤은 꼭 가보세요. 정말 예술 그 자체입니다. 알버트는 공식적으로는 대영제국의 황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황제였던 빅토리아에게 아무래도 좀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의 명성이나 업적이 대놓고 드러나지 않지만 분명 그가 있음으로 인해서 여왕의 통치가 빛을 발할 수 있었고 올바른 정치적인 판단이 가능했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자, 그럼 이 알버트 한정판 만년필 세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2021년에 출시한 나폴레옹 4810과 구성은 비슷합니다. 우선 빅토리아와 알버트를 기념하는 로고와 그림이 프린팅된 박스가 있는데 마치 거대한 궁전의 정문 게이트와 울타리를 표현한 것 같네요. 매장에 전시할 때도 배경을 깔아둬서 더욱 웅장해 보였습니다. 안쪽에는 이렇게 내부 케이스와 함께 카다로그가 들어있는데요. 이 카다로그에는 컬렉션과 만년필의 컨셉과 디자인적인 요소들 설명, 관리 및 취급주의 등이 적혀있었고 가장 마지막 장에는 정품 스탬핑이 찍혀있습니다. 케이스는 빅토리아의 V, 알버트의 A 알파벳을 형상화하여 겹쳐놓은 형태의 프린팅으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딱 찰떡처럼 붙어있는 모습이라 보기에 좋네요. 알버트의 A가 하단에 위치한 몽블랑의 로고와 같은 금색이라 이 안에 알버트 만년필이 들어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이렇게 금색 플레이트로 된 컬렉션 및 모델명과 넘버링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나폴레옹 시리즈와 똑같네요. 푸르스름한 칼라의 배경도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약간의 무늬가 있는데 좀 원목 무늬를 흉내내려고 한 것 같아요. 소재가 실제 나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나무의 느낌도 나긴 하네요. 네, 이 케이스를 열어보시면 이렇게 만년필이 들어있습니다. 케이스 내부는 기존 문화예술 컬렉션 4810들과 같습니다. 스웨이드 내장재와 같이 럭셔리하게 처리되어 있고요. 약간의 쿠션도 있어서 충격에도 어느 정도 방지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리뷰했었던 이 잉크 기억나시죠? 바로 이번 한정판과 함께 출시했던 빅토리아 앤 알버트 잉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잉크로 다음 2편에서 시필을 할 예정입니다. 도입부에서 말씀드린 대로 영상 하나에 모든 내용을 담기에는 길이가 너무 길어져서 두 개로 나누게 됐습니다. 다음 제 2편에서는요, 이 만년필의 디자인적인 세부 요소들을 정밀 분석하고 시필과 필기감 평가 및 마지막 문화예술 후원자상을 기리는 정리편을 포함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 2편도 기대해주세요. 그럼 이만 영상을 줄이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만년필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